전만두 전골입니다. 이야, 전만두 차근하고 칼칼한 국물에 속이 꽉 찬 만두가 한가득인데요. 야, 니들이 만두 크기 좀 봐라. 와, 내 젓보다 더 커. 와, 이거 얼굴만 하네, 얼굴. 오. 만두는 통으로 먹어야 제맛. 주먹만한 만두를 입안 가득 밀어넣으면 제대로 드셨어요. 쫀득한 만두 피 사이로 느껴지는 아삭한 식감. 거기에 팡팡 터져 나오는 육즙까지. 마무리는 얼큰한 국물 한 모금. 화끈한 맛입니다. 황해도 오신 분들 처음이거든요. 오늘 식감이 아삭한 것도 있고 그리고 국물이 칼칼하고 시원하고 최고네요. 다른 데는 약간 좀 피가 두껍고 속이 좀 허술한데 비해 여기는 속이 좀 꽉 차 있고 되게 얄차가지고 이 새해 먹기에도 정말 좋은 만두인 것 같습니다. 한 해의 시작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고수표 손만두 전골. 못 참겠습니다. 이 음식이 탄생한 고수의 부엌이 궁금해지는데요. 부엌도 협소하고 뭐 볼 것도 없는데 뭘 보시려고 그래요? 하나 보여주세요. 그럴까요? 네. 잘 보여주세요. 여기가 이제 부엌인데요. 부엌이 협소하다 보니까 소수 인원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고수가 부엌에서 가장 신경 쓰는 건 바로 위생이라는데요. 위생상 도마는 따로 따로 쓰고 있거든요. 적색 도마는 만두솜을 만드는 야채를 다듬는 전용 도마고요. 파란색 도마는 육류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 굽는 공간인데요.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녹두전 맛의 비밀은 바로 이 냄비 뚜껑인데요. 녹두전을 부칠 때 안에는 촉촉하고 겉에는 바삭하게끔 하려고 열기 안 빠져나게끔 덮어놓는 겁니다. 그 밑에 의자는 제가 하루 종일 주방에 있다 보니까 육수를 끓일 때나 좀 잠깐 쉴 때 앉아있는 의자입니다. 육수 끓일 때 많이 앉아있죠, 주로. 이제 10시간 이상 끓이다 보니까 불질도 중요하고 해서 떠나지 못하고 그냥 여기서 앉아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 15시간 이상 부엌을 지키며 만드는 고수표 손만두 전골. 야. 그 맛의 비밀을 찾아. 진짜 맛있겠어요. 가게 곳곳에 총 12대의 카메라를 설치하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죠. 한가한 시간, 만두소에 쓸 재료를 준비하는 고수. 이 많은 양의 채소를 일일이 칼로 다지기 시작합니다. 대체 왜 사서 고생을 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기계로 하면은 입자가 좀 고르지 못해가지고요. 식감도 떨어지고 해서 저는 뭐 다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편한 길도 많지만 맛을 위해서라면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다는 고수. 칼질뿐 아니라 재료 선택에도 많은 고민과 실패가 있었답니다. 왜 조림배추를 쓰시는 거예요? 김치를 한번 씻어서도 해보고 생배추도 써보고 다 했는데 아무래도 조림배추가 좀 뭐 깔끔한 맛도 나고 부담 없이 담백하고. 식감 살려 다진 채소에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섞어 풍미를 더하고 각종 양념과 함께 잘 버무려주는데요. 고기도 섞어서 쓰시는군요. 물이 생기지 않도록 손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섞어주면 국물과 함께 끓여도 식감을 잃지 않는 살아있는 만두소가 된답니다. 그런데 다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 가져오는 고수. 거꾸로 내려쳐 뭔가를 쏟아내는데요. 그 재료의 정체. 손님들에게 먼저 공개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뭐가 들어가는 거지? 이 특이한 게 있네. 탱글탱글한 무기인가? 찐인가? 물엿은 아니고. 난생 처음 보는 비주얼에 당황한 손님들. 마치 묵처럼 탄력 있는 정체불명의 재료를 만두소에 넣는다는데요. 꽤 많이 들어가요. 만두에 X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지금 입안에서 들어가면 한글탱글 터지는 느낌이 드는구나. 어쩐지 집에 만두랑 시중 만두랑 맛이 틀리더라고요. 맛의 차이를 만들었다는 재료의 정체, 지금 공개합니다. 저희 만두소에 들어가는 재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뭔데요? 바로 콜라겐입니다. 콜라겐 덩어리를 만드는 재료는 바로
돼지 껍질입니다. 불로 구워 남아있는 이물질을 제거한 뒤 찜기에 까는 고수. 그 위를 다시마와 통마늘로 덮어 찌길 약 30분. 돼지 껍질의 잡냄새를 잡고 껍질이 부드러워지면 약한 불에서 약 10시간을 꼬박 끓이는데요. 야, 껍질이 풀어지면서 쫀득한 콜라겐 성분이 우러나오면 그대로 굳혀 만두소에 넣고 잘 섞어준답니다. 돼지 껍질에 고소한 맛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만두를 끓이면서 콜라겐이 녹아 풍부한 육즙을 만들어준다는데요. 이런 만두소 처음 봤어요. 보통은 만두에 육즙을 낼 때 닭발 육수나 돼지 기름을 많이 쓰잖아요. 돼지 기름은 아무래도 몸에 안 좋고 닭발 육수는 맛있으면 강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돼지 껍데기가 콜라겐으로 아무래도 유명하잖아요. 몸에도 좋고 그래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약 20시간 이상 공들여 만든 만두소로 매일 빚는 손만두. 힘들게 만든 만큼 그 맛이 잘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꽉꽉 눌러 채우다 보니 만두 크기가 지금처럼 커질 수밖에 없었답니다. 크기다. 이렇게 크게 만들어줘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많이 파니까 그만큼. 하루에 한 2, 3천 개? 약 한 400인분 정도 나갑니다. 지금까지 빚은 만두 수만 대략 1,000만 개. 그만큼 만두 맛을 위한 연구를 많이 해왔다는데요. 전골용 만두는 물에 데쳐야 겉에 묻은 밀가루가 제거돼 국물 맛을 해치지 않는답니다. 중간 과정이 정말 많아요. 각종 채소 위로 시원한 육수 부어주고 정성으로 가득 채운 만두 푸짐하게 올려주면 와, 진짜 오래 기다렸다. 손만두 전골 완성입니다. 칼칼한 국물 위로 큼지막한 만두의 행렬. 진득한 육즙, 고스란히 머금은 만두소 사이. 식감 살아있는 채소까지. 오, 하나씩 떠봐, 하나씩. 와, 크다. 우와, 이게 뭐야, 이게 만두야, 이게. 한 입 크게 베어물면 고소한 육즙이 마중 나오고 뒤이어 입안을 채우는 아삭한 식감의 조화. 먹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맛이랍니다. 손님에 드시는 게 제일 부럽네요. 만두를 먹으면 씹을 때 육즙이 팡팡 쏟아내려 나와요. 입천장이 될 수도 있는데 입천장 되는 게 용서가 될 정도로 맛있어요. 큼지막한 만두만큼이나 손님들을 사로잡은 칼칼하고 시원한 국물. 지가 만들어. 아, 국물 맛이 개운하네 정말. 보통 만두 전골 보면 국물이 구수하고 그런데 여기 만두는 시원하고 칼칼함이 굉장히 좀 차별화된 맛 같아요. 국물 맛의 비밀을 찾기 위해 다시 한번 부엌을 지켜봤습니다. 육수를 끓이다 말고 무언가를 가져오는데요. 커다란 소양지를 통째로 넣는 모습 포착. 무슨 고기를 이렇게 많이 먹어요? 많이 넣어야 또 국물도 담백해지고 제대로 된 국물이 나오죠. 모든 음식은 재료를 아끼면 안 돼요. 아낌없이 쓰는 재료가 국물 맛의 비법인 걸까 싶던 그때 도구들을 챙겨 부엌을 나서는 고수. 가게 밖으로 나가더니 숯불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대체 뭘 하는 건가요? 육수에 넣을 재료가 있어서요. 지금 구우려고 그래요. 이 안에 있어요. 비법 재료의 정체는? 아이고, 아니 무슨 이렇게 해요? 생선인데? 생선 뭐 들어가는 거예요? 어? 어, 진짜 생각지도 못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재료. 그 활용법까지 손님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시원했구나. 느끼함이 없이 뒷맛이 아주 좋았어요. 뒷맛이 깔끔한 국물 맛의 비결은 바로 웬 생선입니다. 가자미예요. 가자미요? 네, 동해안 생물 가자미입니다. 고기로는 낼 수 없는 해산물의 시원한 감칠맛을 낸다는데요.
불에 굽는 이유가 있답니다. 비린내 잡으려고 껍질도 벗겨보고 술에도 담가보고 근데 역시 한계가 있더라고요. 불에 구워 비린내를 잡은 가자미에 큼지막한 문어를 넣고 약 2시간 동안 푹 끓여주는데요. 고기의 구수함과 해산물의 시원한 맛이 어우러진 뜨끈한 손만두 전골 완성입니다. 고향이 되겠어요. 그러게요, 예술입니다. 과하거나 느끼할 수 있는 만두 전골에 깔끔한 국물이 어우러지니 오, 국물 봐. 야, 국물.